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국 셰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한 신문에 조국 사태를 맨 처음에 이런 거론했던 이게 이준우 국민의힘의 산하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기획위원이 주간조선하고 이런 인터뷰를 참 잘했네요. 인터뷰를 잘했는데 여기 이준우 여의도연구원도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선거 공정성에 완전히 뭐죠? 바닥 상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은 저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전망도. 그 부분을 약간 수정 보완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제목은 비례 순번 보면 안다. 조국 폭로자가 본 조국의 계산. 그런데 뭐 저는 조국 씨가 비례 순번이 몇 번 가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조국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특히 조국 지지층은 누구인가. 핵심은 친문 세력들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조국이 만든 당을 다 밀기로 결정했다. 이준우 기획의원은 문재인을 지키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 친문들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보다는 선명한 조국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인사들이 공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친명은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한총령과 경기 동부 등 종북 세력이 뿌립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경기 동부연합 활동가 출신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언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형이 10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정진상 씨는 절대 불리한 여러분들 그렇게 발언 안 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동지고 이재명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과 같을 때니까. 이번 비례공천은 과거 경기 동부 세력과 통진당 후예 등에게 몰아준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작년 9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와 수감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기 때문에 설령 과반 150석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내산으로 100석을 채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친명과 친문의 갈등 배경 역시 이준우 여의도연구원의 기획위원이 지적입니다. 다시 등을 돌릴 친문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일정 동의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반수는 반드시 여러분들 확보하겠죠. 그러나 이준우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도 이렇게 정확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뭡니까 바닥 수준이 됐다는 것을 본인이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칼럼니스트든 김대중 주필인 간에 처음에 화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지막 의견은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용두삼이야 되는 거죠. 친문들이 공천권을 쥐고 친명이 이런 공천권을 쥔 상태에서 친문을 대거 숙청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친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때 내를 도와준 게 있냐 이야기입니다. 윤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냐 이야기죠. 그게 아마 이재명 씨의 복심일 겁니다. 그 문제는 절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 이준우 씨도 조국 씨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지만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나 대안은 항상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한계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조국이 뭘 노리냐.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 먼저 사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나오네요. 대법원 행위 확정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위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가 대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이후에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고 2027년 3월 대선까지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정권 교체가 되면 설령 유죄가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그만이고 정권이 바뀌고 총선에 당선되면 조국은 그 이후 대선까지 노릴 것이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4월 10일 총선은 과반수를 넘기는 선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화끈하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권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좀 수월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엎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4월 10일에 완전히 없는 거죠. 제 이야기가 무리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지난 여름 10여 년간에 실시됐던 10번 11번 여름 선거는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국민들은 다 가두리 양식장에 이름 갇혀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본인의 의사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냥 실제 사전투표자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서를 확보한다면 그걸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에라 이러면 이재명이 먹어라. 아라 이러면 문재인이 먹어라. 이렇게. 4월 총선 무조건 여당이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가 힘들겠죠.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분들 세상을 보기 때문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실제하고 완전히 무관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싶다는 문제하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가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희망사고가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희망사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르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든 아니면 식자층이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거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고 비겁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사전투표를 조작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시작은 그게 첫 단추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의 이름들 그 술수라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예고된 거는 예,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총선에 당선되면 조국은 그 이후에 대선까지 노릴 것이다.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딱딱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파는 여러분들 정직이 덕목인데 정직을 잃어버렸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겁한 맛 지금 여러분들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